황금말롱급 대표 박기현입니다. 오늘은 2024년 10월 11일 오후 역입니다. 지금 여기는 가을 채소, 겨울 채소인 콜라비 밭에 나와 있습니다. 지금 여기에서는 아주 왕성하게 잘 자라나 일부 낮은 자리나 비료 과다된 자리는 잘 못 자라고 있습니다. 포기가 적게 자란 데가 있습니다. 그러나 전반적으로 이렇게 멀리서 볼 때는 잘 보이지 않습니다. 비료가 과다돼서 못 자라거나 과습이 된 경우도 있다. 이거 제주도에는 밭에 배수로가 없습니다. 전반적으로 여기도 없고 저기도 없고 전체적으로 여기 두덕 끝에도 역시 배수로가 없습니다. 그래서 배수로가 없는 밭들이 많다. 그래서 배수로가 없을 때 이렇게 물이 차서 안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. 물이 차서 이 청태가 껴 있는 거 보면 이렇게 바닥에 청태가 시푸르게 껴 있습니다. 껴 있는데 배수가 직배수가 잘 안 되고 한쪽으로 쏠림에서 현상이 일어난 데는 작물이 잘 안 됩니다. 이렇게 키가 작고. 그리고 여기에서는 지금 현재 수분이 31.9%에 이시가 1.56. 비료량이 아주 충분하다. 그래서 이게 최근에 2, 3일간 비를 맞고 아주 왕성하게 잘 자라 있습니다. 잎이 너플하게 잘 크고 있다. 이렇게 아주 잘 크고 있습니다. 비료가 약간 건조할 때 이게 잎이 오그러졌다가 길이 방향 길다. 그 비료가 너무 과다되면 여기 짧아집니다. 그런데 길이 방향을 길다. 이거 잎들이 길쭉하다는 거죠. 그래서 이 시값이 약 1.5에 해당하는 양으로서는 아주 잘 자라고 있는 모습입니다. 그래서 이런 채소들이 이렇게 잘 자라는 비료량, 잎이 분이 많고 분이 많으니까 이렇게 분이 보입니다. 이렇게 분이 많이 보이는 것은 이 분에 의해서 균들이 안착을 하면 미끄러집니다. 그리고 온도 값이 이제 떨어지기 때문에 앞으로 균도 많이 없는 시점으로 갑니다. 그래서 균이 있더라도 이런 채소류들은 또 당브릭스가 낮고 그렇기 때문에 균이 잘 발생 안 합니다. 균이 동작균, 비동작균, 여기에서는 이제 우리 동작균, 탄저병이나 녹병 같은 거는 감염이 안 되는 작물이기 때문에 비동작균, 여백에 의한 균들만 남아있다. 그럼 여백은 비분이 부족했을 때 아침에 여기 같은 물방울, 맺힌 물방울이 타고 내려갔을 때 생기는 병이다. 그래, 지금 생육에서는 우리가 이래 완벽하게 비료를 잘 맞춰놨으나 더 컸을 때, 다 먹었을 때 우리가 추비를 준다면 그 추비가 부족해도 우리가 생육에서 후기에 무름병이라든지 부패병, 잿빛곰팡이 이런 병들이 온다는 거죠. 그 균들이 오는 것은 여백에 의해서 나온 아미노산 단백질을 먹고 저온성 곰팡이, 식물을 가해하는 곰팡이균들이 발생하는데 그 균들은 우리가 비료량만 충분히 안정적으로 공급한다면 균이 활성화가 안 됩니다. 땅 속에는 균이 많이 있더라도 비활성화 상태로 존재하는 거죠. 균이 휴면 상태로 존재한다는 거죠. 그러나 온도값과 영양이 공급됐을 때 그 영양이란 게 식물에서 여백이 내려가야 된다. 여백. 그럼 이 시가 낮아서 이슬 방울을 맺는다. 일액을 맺는다. 이런 말이겠죠. 그래서 그 여백 방울 때문에 타고 내려가서 거기서 땅 속에 있는 균이 비동작균들이, 동작을 스스로 못하는 균들이 영양 공급에 의해서 활성화되었다는 거죠. 그래서 잠자고 있는 균이 활성화시킨 것은 우리가 비료를 적게 줘서 활성화되었다. 그렇게 또 한 말씀 드리셨고, 그렇다면 이런 채소류에서 살균제를 써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, 그런 부분에서는 살균제를 안 써도 무방하다. 살균제를 쓴다고 해서 병이 생기고, 살균제를 안 쓴다고 해서 병이 이렇게 생기고 또 많다. 이런 거는 논란의 여지가 없다는 거죠. 땅속에서 무수한 균들은 있으나 그 균들이 영양 공급원을 차단해서 휴면 상태로 두면 되는 거죠. 활성화 상태로 만든다는 것은 그 균의 먹이를 공급했다. 그렇게 또한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다. 그래서 살충은 충분히 하셔야 되고
그러나 살균은 이식값으로서 병의 균의 활성화를 안 시킨다면 약은 살균을 안 써도 무방하다. 그렇게 또한 말씀드리겠습니다. 그래서 이식값에서 엽의 두께, 잎이 가지고 있는 탄수화물 농도에 따라서 병의 먹이 사슬을 공급하느냐 안 하느냐 그 차이겠죠. 그렇게 우리가 이식값을 1.1로 했을 때는 엽액이 맺어서 비가 많이 왔을 때는 성장하면서 잎이 얇아질 수 있다. 이게 이식값이 1.2 이상 되면 엽액이 잘 안 맺는 걸로 저 데이터 나와 있는데, 그러나 비가 많이 왔을 때 여기 있는 영수가 뿌리 이동하고 나면 잎이 얇아집니다. 얇아지면 잎 제대로 엽액을 맺는다는 거죠. 그러나 1.5일 때는 비가 와도 얇아져도 엽액을 안 맺을 가능성이 더 많다는 거죠. 그래서 이식값을 정확하게 맞춰라. 그 말은 뭐 이렇게 1.5 작물에 따라서는 조금 차등이 있긴 하나 1.5 이상이 아주 안정적이다. 그래서 그렇게 또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. 그렇다면 저 황금알농법에서 식물을 어릴 때부터 활성화시킨다, 건강하게 자라게 만든다. 이 말은 골드그린이나 골드칼라를 활용해서 물 500리터에 영양제 1.5리터 그리고 설탕 3kg를 그린 두 번에 칼라 한 번을 살충제나 일반 우리가 방제약을 혼용해서 사용할 수 있다. 그렇게 해서 잎을 두텁게 해서 생육을 왕성하게 해서 뿌리를 건강하게 한다면 다수화할 수 있다. 그리 7일에서 한 10일 내외 간격으로 연면 집을 해줘서 달달하게 할 수 있다. 그리고 앞으로 농업은 과학이다. 그래서 꼭 이시 측정기를 활용하신다면 병도 예방할 수 있고 다수화 고품질화 할 수 있다. 그렇게 또 말씀드리겠습니다. 제주 서귀포 지역에서 콜라비밭에서 현장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. 감사합니다.